제가 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요. 그냥 아버지가 하시던 거를 이어받았어요. 이 녹차 마모스예요. 녹차 마모스 밀어펴기 하고 있어요. 예, 1차 밀어펴기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이제 위에다 소보루 토핑을 얹을 거예요. 지금은 발효 전이라서 작은 거고요. 성형을 하고 이제 발효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더 커지죠. 어떻게 시작하셨어요? 빵까지. 그런데 기술을 배워놓으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제 나도 사람이 이렇게 배우면은 나도 이걸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간 지금까지 해서는 55년 됐고 지금 아들한테 물려주기까지 했으니까 좋은 거지 사실. 저희 집 시그니처는 좀 많은 편인데요. 그 중에서 빵집인데 떡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저희 숙성편 어머니가 만드신 건데 그게 제일 많이 나가요. 젊으신 분들은 맘모스 크림빵들 많이 드시고요. 이제 어르신 분들은 이제 카스테라류. 그래서 저희 집에는 모든 연령층 제품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제주에 빵집 맛집이라 그래서 작년에 처음 왔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올해 또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. 주로 어떤 빵? 산딸기 맘모스하고 도너츠 종류 좋아해요. 우선은 너무 달지 않아서 좋고 좋은 재료 쓰시는 것 같아서 맛있게 잘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. 제가 초기 창업자는 아니고요. 네. 거기 책임자 생활을 10여 년 해서 물려받았죠. 빵 처음 시작. 용광로에서 일하다가요. 이제 빵집에 와보니까 덥다 덥다 하는데 용광로보다 덥겠어요? 하고 그래서 바로 직업 전향했습니다. 마크로네라고 강낭콩 빵 만들고 있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게 이게 다 강낭콩입니다. 강낭콩 절여놓은 강낭콩 빵. 예. 어머니 빵 중에 어떤 빵 제일 좋아하세요? 지금 핫한 빵은 뭐 대파빵이라든가 현무암 빵이 핫한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몽블랑 좋아합니다. 종류를 안 세워서 잘 모르겠는데 꽤 많아요.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잘 나왔는데
내일 되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늘 똑같은 빵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. 늘 한결같은. 네.